질문과 토론의 과학.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대한주기율표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윤 기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주기율표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혹시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의 뭐 저처럼 보통의 화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율표 하면은 딱 보는 아까 교수님 설명하실 때 많이 보셨던 네모 반듯한 또 직사각형의 그런 주기율표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요. 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한 주기율표예요. 저도 이제 주제 패널주의 토론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도 삐딱한 사람들 있지 않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또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기율표가 지금 물론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아마도 거의 정전처럼 화학의 ABC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화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역사도 오래됐어요. 1960년대에 시어드웍 벤피라고 하는 그 화학자 겸 사가가 있는데 역사학자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주기율표를 바꿔보자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이름이 뭐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달팽이. 달팽이. 오, 달팽이. 그거 놀라운데요. 달팽이가 보이세요, 여기서? 실제로 요 이름을 벤피가 붙였을 때는 피리오딕 스네일이라고 붙였어요. 주기율 달팽이라고 붙였는데 뭐 어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더듬이처럼 눈이 삐죽 두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슈퍼 액티나이드, 란탄족, 뭐 전이금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볼수 있는 그 족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원래는 저 수소에 또 수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대안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50년이 지나도 안 쓰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득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고요. 뭐 3차원 모양, 뭐 큐브 모양, 탑처럼 쌓이는 주기율표, 다양한 대안 주기율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달팽이가 보이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저 김여디 교수님 지금 일단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주기율표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은 주기율표가 완전하지 않고 주기율표가 모든 사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에 생긴 아이디어고 150년 동안 세상이 정지해 있을 리는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시움 같은 새로 생성된 인위적으로 합성된 원자들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규칙성이 계산을 통해서 발견된다거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 그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율표라는 형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혹은 더 복잡한 형태의 주기율표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해하지만 주기율표의 제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원자의 구조에 의한 원자의 성질, 원소의 성질들은 원자의 구조에 기인한 주기성, 성질의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현대의 주기율표가 물론 관습적으로 눈에 익은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기율표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아하게 아주 간명하게 하고 우아하게 본질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현재의 주기율표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임 기자님께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대안 주기율표가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아이디어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널리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일 텐데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주기성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고 공부하실 때 괴롭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그 규칙성을 잘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뭐 다른 방식의 표현 방법들 사고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목소리를 못 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기율표는 결정되어 있듯이 거의 모든 그 교과서에도 학습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말고 과학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고선 그다음부터 잘 안 바뀌는 경향들이 있는데 주기율표도 좀 그런 게 아닌가. 만약 미래에 좀 더 화학이 좀 더 복잡해지고 아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양자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표기법을 누군가 고민하게 된다면은 언젠가 주기율표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제가 들으면서 약간 느낀 느낌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율표가 아까 김혜태 교수님도 처음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주기율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게 힘든 어떤 어려운 건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면 조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주기율표를 우리가 그냥 계속 지키는 것이 맞다면 그거를 그런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이제 그 아까 화학이 굉장히 그 오감으로 느끼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주기율표를 그 체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각의 원소들의 성질에 대한 그 감각적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 알칼리 금속들이 물하고 닿으면 얼마나 무섭게 반응을 하는가. 혹은 할로젠 족들은 다 아주 독한 톡 쏘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물론 맡으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저 그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그 원소들이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게나 형태들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학교, 저희가 보통 경험하는 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저야 화학자니까 고등학교에서 맨날 그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사회가 복잡한 사회에서 화학만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저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테이블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 그 스티어드워 그레이라고 하는 오늘 뭐 스티어드워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그 그레이라는 그 화학자가 있어요. 뭐 제아 화학자 비슷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특이한 걸 했는데. 지금 그 주기율표가 영어로 그 periodic table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성을 느낄 수 있게끔 실제로 그 원소들에 해당하는 물건들 또는 그 뭐 원석 광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2000년대 초반에 발표를 해가지고 꽤 큰 인기를 얻고 이그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보면은 이런 나무 테이블을 다 이렇게 그 우리 주기율표대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수집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놔뒀어요. 그리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는 뭐 일종의 다른 형식의 주기율표죠. 실제로 기호가 아니고 실제 물성을 가진 어떤 물건이나 그 광물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뭐 김여도 했으면 다른 아이디어는 없으신가요? 뭐 주기율표를 또 다음 주에도 힘들었던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외우는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규칙성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수혜립의 붕탄질산이 아니고요. 원자들이 그 구조 때문에 생긴 구조의 규칙성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을 규칙적으로 가지게 된다. 즉 원자가 가지는 화학적인 성질은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의 주기율표로 힘드셨던 분들은 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돌아가면서 점점 더 이게 커지죠. 원자 뒤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점점 늘어나고요. 순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 주기성 갖는 것들은 이렇게 다 모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원래 좀 공부가 잘 되잖아요. 한번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영태 교수님은 어떤 화학자로서 주기율표와 갖는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화학을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가져다 줬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고 윤 기자님은 저희가 그 하나를 이해를 할 때 꼭 한 가지 방법에 매일 필요가 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잡아놓긴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그 주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발전을 했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딱 그쪽 전공도 아니고 좀 힘든 주제라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경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까 화학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화학이 발전한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날에 이제 아까 뭐 동영상 맨 처음에 트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무슨 화학이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라는 굉장히 수세적인 동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의 시발점은 나와 내 주변을 이해하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사실은 이제 경험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과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은 그 과학으로서 상립하기 위한 기본 명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보신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래서 물론 화학은 경험 과학인 성질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경험들의 누적 때문에 발전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싫어하시는 양자 역학이 화학에 접목되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미시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식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화학이 발전되게 된 중요한 계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을 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더스틴 호프만 나오던 영화에서 뭐 플라스틱을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게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마치 경제적인 이익처럼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 기자님은 과학 기자로서 뭐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도 많이 평소에 그 보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혹시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화학하는 분한테 뭐 그 질문하는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방금 그 교수님 김 교수님 마지막 말씀도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이익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 세상은 더더욱이나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경제성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 가치가 특히나 더 많이 각광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늘 받는 질문들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든가 뭐 화학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데요. 하다못해 뭐 천문학 같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기사를 쓰겠다고 하면은 위에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어디다 쓰는데 이거 많이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뜬금없이 과학 기사를 신나게 재밌는 거 읽고 있는데 신기한 뭐 천문 현상에 대한 거 읽고 있는데 끝에 가가지고서 뭐 갑자기 뭐 국내에 어떤 거를 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쩔 수 없이 붙이게 되는 경우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석 떨어지는 거라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해둬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좀 아쉽죠. 우리 처음에 과학을 시작했던 것들은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뭐 기원을 보거나 뭐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그것만으로는 과학자들한테 용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이라고 하는 꼭 경제성이 아닌 측면에서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손에 넣고 만졌던 재료,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상에서 만질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돌이었을 거예요. 우리 석기들이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목재였을 겁니다. 나무.
이런 것들을 사실 감상용으로 하거나 호기심 때문에도 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용하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욕구들이 같이 병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김영대 교수님은 실제로 그 연구를 하시는 화학자 입장에서 본인의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 나왔던 어떤 호기심을 찾는 그 본인의 그 기본적인 어떤 과학자로서의 성향과 이 유용성 아니면 돈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실제로 해나가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제가 하는 연구는 대부분 현실적 유용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현실적 유용성이 조금 굉장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기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저 굉장히 즉흥적이라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요즘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유용성이라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해결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을 정복한다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에너지를 더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에너지를 확보한다거나 하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과학적자들의 책무가 있다고 요즘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제가 연구를 한 결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와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그 개인적 유용성과 사회적 유용성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그 제 직업은 과학자 연구를 하는 사람의 포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 있는 어린 학생 젊은 학생들한테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의 관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 중에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봉급을 받는 직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기자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라나는 새싹분들에게는 꼭 과학자가 되시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사회적인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 발견, 이 설명들이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사회도 또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